그리고 운영.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바로. 우리 이학대 전장령은 영웅의 거룩한 위국한 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싸움에 박살내는 신성함대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령진 이희환 위사람에게 헌신 영예기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국방부 장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군의 도발을 막아낸 위대한 승전입니다. 우리 군은 참전 장병들의 이러한 희생정신과 호국의지를 받들어 전투형 가문을 건설함으로써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과 결연한 의지로 싸우면 박살내는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있습니다. 사수하기 위한 군 본연의 임무에 필승의 전통